때는 1997년 7월 27일. 1997년. 중국이야. 오. 택시 한 대가 비포장도로를 달리고 있어. 뒷좌석에는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 한 명이 타고 있어. 이름은 김천홍. SBS 보도국 기자야. 출장을 간 거야. 중요한 취재를 앞두고 있거든. 기자로서 반드시 성공해서 보여드려야 되겠다. 김 기자의 목적지가 바로 여기 장백이야. 정식 명칭은 장백 조선족 자치현. 아, 조선족이 모여 사는 곳인데 보면 북한이랑 엄청 가깝지. 이 압록강을 경계로 딱 맞닿아 있어. 그래서 이 중국 공안의 감시가 엄청 심해. 한밤중이 돼서야 도착한 곳은 장백의 한 작은 마을이야. 저 여기서 내리겠습니다. 몇몇 불 켜진 집을 제외하고는 사방이 막 캄캄해. 주변을 살피면서 골목길을 걷다가 어느 허름한 집 앞에 멈췄어. 끼익. 문을 여는데 사람한테 눈이 딱 마주쳤어. 누구하고요? 60대쯤 돼 보이는 남자와 갓난아기를 업은 젊은 여자야. 남자 이름은 이용운, 62살. 여자는 딸이야. 이름은 이애란. 자, 그리고 아까 아기가 있었다고 했지? 네. 그 아기는 애란의 아들이야. 이제 막 100일 정도 됐대. 이 사람들 김 기자를 만나려고 압록강을 건넌 거야. 내 소망은 어디 가서 어머니를 만나서 그 미산의 비극을 가서 주기를 없애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누구를 만난다고 그래? 어머니. 그렇지. 6.25 때 헤어진 어머니를 만나려고 지금 북한을 탈출한 거야. 어머.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 북한에 가족이 더 있대. 무려 7명. 이 7명의 가족까지 다 데리고 탈출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거야. 그럼 왜 같이 못 나온 걸까? 안 간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안 간다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다. 무서우니까. 그게 이제 집안 내부에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나머지 가족들이 탈북을 망설이고 있다는 거야. 왜요? 일단 이용훈 씨의 가족을 소개해볼게. 네. 지금 중국 장백에 와 있는 건 이용훈 씨와 첫째 딸 애란, 그리고 애란의 아들이야. 그리고 북한에는 현재 이용훈 씨의 아내, 둘째 아들 학철, 셋째 아들 상철, 막내 미란이가 있어. 애란의 남편, 학철의 아내, 그리고 두 살 된 아들까지. 이렇게 총 10명이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들이 나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린다. 다시 돌아가서 가족을 설득한다. 다들 침묵을 지키고 있는 그때 애란이 말했어. 내가 돌아가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연세 드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기가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겠대. 왜 가야 된다고 생각해? 응? 왜 가야 돼? 발을 수습해야 되겠습니다. 7월 31일 밤. 아들을 업은 애란이 강 건너편을 유심히 살피고 있어. 심호흡을 하고 바지를 벗었어. 거기 건너가서 옷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게 되면 누가 봐도 이제 의심스러워가 돼가지고 하의를 몽땅 벗고 아. 숨소리조차 조심하면서 강물에 발을 넣었어. 자, 한여름인데도 이 물이 엄청 차가워. 이를 꺾게 물고 천천히 움직였어. 강물이 등까지 차오르던 바로 그때. 왜? 애가 움찔했어. 얘도 옷이 다 여기까지 젖었거든요. 우리 애가 신기하게 울질 않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울진 않았어. 그냥 꼬물거리다가 다시 잠들었어. 아유, 효자네, 효자야. 드디어 강가에 도착했어. 다행이다. 갑자기 그때 지금 어디서 오는 거네? 빠른 대로 말하라. 중국에 돈 받을 게 있어서 가르던 중이었습니다. 건너진 않았습니다. 한 번만 봐주시라요. 어떻게 됐을까? 봐줬을까? 봐줬을 것 같은데. 봐줬던 것 같아. 아니. 안 맞아요? 그 자리에서 막 발로 차고 사정없이 때려. 순간 뭔가가 떠올랐어. 잠시만 있어보시라요. 에란이 보따리에서 뭔가를 막 꺼내서 싹 내밀어. 돈인가? 돈봉투야? 돈 말고 술? 뭐 담배? 맞아, 담배랑 술이야. 통했을까? 통해야지. 그래야 살지. 제발 통하길. 통했어. 아, 정말요? 통했어. 그렇게 단순하다고요? 그제야 못 이기는 척 보내주더래. 자, 그 시각 중국 장백이야. 김 기자는 밤을 꼴딱 새고 날이 밝자마자 압록강으로 나갔어. 도착하면 강 건너에서 소식을 전하기로 했거든. 근데 약속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에란 씨가 안 보여.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애타게 강 건너만 계속 주시하고 있는데 에란이 나타났어. 한동안 주변을 살피면서 눈치를 보더니 손짓을 해. 뭐라고? 조선족 안내인을 부르는 거야. 다행이다. 에란이 조심스럽게 뭔가를 건네. 열어봐. 아이고. 아버지, 그동안 무사하신지요. 이 편지가 가면 김 선생님께 최대의 사의를 표시하고 곧 오십시오. 우리의 계획은? 다 틀어졌습니다. 이 이모가 탈북 계획을 알게 된 거야. 네 제정신이니? 다 아오지 탄강으로 가자는 거야? 움직이는 즉시로 내가 보고 와갔다. 그래갖고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다고 연락이 왔어요. 한바탕 난리를 치고는 그냥 자리를 펴고 들어 누워버렸대. 왜? 감시하려고. 와. 편지를 본 이용훈 씨는 고민에 빠졌어. 김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어. 이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없이 담배만 계속 피우던 이용훈 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 내래 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내 앞에 계신 분 달고 그냥 차 타고 나가면 되는데 도로 돌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안타까운 거보다 속상하죠. 이용훈 씨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이용훈 씨 그럼 가시오. 우리도 가겠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도 철수해서 한국으로 왔어요. 당시 에란 씨 쪽의 상황은 이랬어. 최대 걸림돌 누구였지? 이모. 그 이모가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야. 왜냐하면 다음 날이 8월 15일이었거든. 광복절? 북한에서는 민족 해방 기념일이라고 집집마다 명절처럼 상을 차린대. 집안일이 바쁘셨구나. 그렇지. 이모도 명절 준비하러 간 거야. 절호의 기회잖아. 완전. 에란 씨는 다시 탈출을 결심했어. 근데 문제가 또 있어.
그만. 아, 무슨 문제가요? 가족들끼리 합의가 안 되는 거야. 아직도 안 됐대요? 에라 씨는 고민 끝에 일단 저지르기로 했어. 멋있어. 곧바로 조선족 안내인한테 전화를 걸었어. 내일 다 같이 압록강을 건너가겠습니다. 기자 동무를 불러주시라요. 그리고는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든 가족을 설득할 생각이야. 어머니, 저 시간이 없습니다. 얼른 준비하시라요. 난 못 간다. 상처리만 두고 갈 수가 없어. 우리 남동생이 일단은 오지를 않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못 간다는 거죠. 못 간다는 거죠. 시간은 새벽 3시를 지나고 있어. 조선족 안내인과 약속한 시간이 다 됐어. 에라는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 집을 나섰어. 동생 학철이와 아버지가 그 뒤를 따랐어. 막 하늘 땅이 맞붙는 것 같았어요. 북한에서는 너무나도 기막힌 일이 있을 때는 하늘 땅이 맞붙는다는 말을 많이 써요. 하늘 땅이 맞붙는 것 같은 그런 참담한 심정이었어요. 남의 일이니까 힘들었겠다, 어떡하지 하지만 진짜 당사자들은 말로 표현이 안 될 것 같아. 속이 타들어가셨겠죠. 진짜 맘대로 되지도 않고. 새벽 3시 30분 불빛 하나 없는 압록강변에 도착했어. 그때부터 심장이 막 요동치기 시작해. 심호흡을 하고 에란이부터 발걸음을 뗐어. 바로 그때 거기 멈추라! 안 돼! 국경수비대 갓나 새끼들 어디 가는 거네? 어머 어떡해. 입술이 막 파르르 떨리고 별 생각이 다 들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끌려가는 건가? 잘못되면 애는 어떡하냐 말이죠. 변명할 새도 없이 그대로 팍! 팍! 개머리판 군화발 사정없이 날아왔다. 아, 이제 끝이구나. 생각하는 순간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불빛이 깜빡깜빡해. 그걸 보고서는 병사 하나가 그쪽으로 막 뛰어가. 잠시 후 돌아와서는 날레 건너가라! 보내주겠대. 이거 어떻게 된 걸까? 뭔가를 줬겠죠, 대가를. 맞아. 슬쩍 보니까 양손에 뭐가 있다? 그래. 술? 술. 담배? 담배. 잔뜩 들고 있어. 이렇게 단순하다고요? 기다리던 조선족 안내인이 급히 손을 쓴 거야. 그래, 다행이다, 진짜로. 다행이지. 에란 일행은 정신없이 강물에 뛰어들었어. 언제 이 병사의 마음이 바뀔지 그렇죠. 몰라. 서둘러야 돼. 그때 모습을 찍은 영상이 있어. 찍었어요? 찍었어. 세계 최초로 촬영된 실제 탈북 장면이야. 맞지? 무서워. 아, 다행이다. 그래도 겁나서. 그때 미리 불러둔 택시 4대가 도착했어. 여기서 더 지체하면 주변 사람들 눈에 띌 수도 있어. 그죠. 김 기자는 결단을 내렸어. 일단 출발합시다. 그렇게 무려 25시간을 달려서 무사히 심양에 도착했어. 다행이다.
그 시각 심양엔 아주 특별한 사람이 와있지. 누가? 데려갈 사람. 아니,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이 와있어. 백할머니? 맞아, 바로 백홍용 할머니. 와, 아니 엄마는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럼. 할머니는 아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47년 만에 모자 상봉. 어땠을까? 아이고. 네. 그러지 말라. 머리 흰색이 그렇게 말라. 아주 좋은데 왔는데 왜 그래요? 머리를 보고 살았는데. 이제 어머니 생전에 서울 뜻이 풀렸습니다. 공원청. 에란 일행은 심양에서 기차를 타고 중국 베트남 국경 지역으로 이동했어. 마지막 관문인 국경 무사히 넘었고 한국 대사관으로 가서 망명 신청까지 마쳤어. 그렇게 에란 일행의 북한 탈출은 무사히 마무리됐어. 바로 다음 날 전화가 걸려왔어. 장백에 있던 그 조선족 안내인이야. 왜 또? 리용훈 씨 가족이 압록강을 건너왔습니다. 어? 건너왔다고요? 어? 왜 마음이 바뀐 걸까? 다 같이 가는 게 미래에 좋다고 생각했나? 가족들 생각하니까. 집으로 들어왔지요. 한 3, 4일 동안 고민하다가 어차피 이래도 피해보고 저래도 피해보는 거니까 우리도 가야 된다. 가족이 탈북했다는 게 알려지면 당국에서 가만 놔두겠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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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차피 이대로 남아있으면 앞날이 뻔하니까. 아, 그러네.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압록강을 건넌 거야. 1997년 12월 30일 이용훈 씨 가족 9명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어. 무려 150일간의 탈북 드라마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야. 야. 아우 박수. 아우 고구마 100개 먹고 살다 먹고 트름한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그래. 가족의 운명을 바꾼 백할머니도 함께 있었어. 아이고. 아니 제가 원래 이런 거 보면은 그냥 딴 데 봤거든요. 제가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제는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날의 선택이 절대 좋은 기억으로만 남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 왜? 어머니 이재관 씨의 얘기 들어볼게. 우리 오빠는 수방을 보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제 그 2월 달에 집도 없는 한지에다가 수방을 보냈다잖아요. 그 소리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프지요. 좀 그런 생각도 들어. 어쩌면 오늘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이 완벽한 해피엔딩은 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을 수도 있어. 신호가 바뀌자마자 차 한 대가 달려. 저놈 잡아라! 저놈 도망간다! 아, 뺑소니야?
저희가 봤어요. 용의 차량은 G색 갓그린저 9716. 총 7대야. 하지만 7대 전부 증거가 없어. 그런데 딱 한 가지 질문에만 묘한 반응이 나와.